저는 라이스페이퍼를 넣어봤거든요. 라이스페이퍼 먼저 먹어볼게요. 와, 매콤해갖고 너무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네, 바지락 술찜 매콤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라이스페이퍼를 국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분가루에 묻힐 거거든요. 달라붙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봉지에 라이스페이퍼를 말아놓은 거를 놓고 흔들면은 전분가루가 아주 깨끗하게 잘 붙는답니다. 네, 감자 전분에 이렇게 묻히면요, 잘 달라붙지도 않고, 그리고 국물이 걸쭉해져가지고 참 맛있어요. 네, 잘 됐네요. 네,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요. 마늘을 볶아요. 그리고 매운 고추도 같이 볶습니다. 청양고추도 넣을 거예요. 생강을 한쪽 넣어도 괜찮아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서 노릇노릇해지면요, 그때 바지락을 넣으면 되거든요. 청주나 와인이나 아니면은 저는 맛술을 넣었는데 한 반컵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바지락이 이렇게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익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양념을 해주세요. 굴소스, 소금, 그리고 요리당 조금 넣었어요. 자, 토마토를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요. 맛도 풍미로워지고 또 음식도 잘 식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파를 얹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부을게요. 자, 라이스페이퍼 들어갑니다. 라이스페이퍼를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이 전분가루가 국물을 좀 걸쭉하게 해줘서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뒤적뒤적 몇번 하면 다 익어요. 한번 잘 섞어주시고, 지금 이제 다 익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수를 위에다가 토핑합니다. 와, 여기 지금 라이스페이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파스타,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넣어도 되고요. 저는 라이스페이퍼를 넣어봤거든요. 라이스페이퍼 먼저 먹어볼게요. 와, 매콤해갖고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분가루가 들어가서 약간 걸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데요. 응.